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반갑고 봄비도 반가워요. 정말 반가운 봄비잖아요. 먼지도 깨끗이 씻겨 나가고 또 산불난 자리도 깨끗하게 상처가 아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래기 위에 있는 아이들이 빗물 보양 먹는 게 너무 이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찍습니다. 저 멀리 산에 안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새들 소리가 들리고 바깥에 바로 도로 앞이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바깥쪽으로 간간이 차 소리 외에는 그래도 조용한 편입니다. 비 맞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보실까요? 이 아이는 너무 예쁘죠? 입꽃이. 치와와 엔시스인지 정확하게 이름 없이 온 입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에는 치와와 엔시스 같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제가 키우니까 뭐 그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쁘잖아요. 여기 입꽃 좀 보세요. 비 맞은 모습이 더 이뻐요. 며칠 햇살 쐬더니 굉장히 애들이 색감도 이뻐지고 화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빨갛게 물든 헬리아가 빗방울을 머금고 있으니까 또 더 예뻐요. 더 예뻐. 항상 얘는 여름에도 초록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약간 색감이 연해지면서 그대로 유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특하고 이뻐요. 실내에서 자란 박하장도 이제 색감이 조금 들었어요. 늦지 않게 꽃을 피워주려나 어쩌려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당근금이에요. 비 맞아서 더 이쁘죠? 우리 당근금 이쁘다고 전부 다 탐을 내시는데. 예쁘죠? 예쁩니다. 고고하니 예뻐요. 자구를 예쁘게 품고 있어요. 당인금 하면 또 저희 당인을 또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제가 플라스틱 분에 심어주면 분갈이 할 때 좀 예쁜 분에 심어주지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밖에 이렇게 내놓기는 그냥 애들이 또 플라스틱 분이 애들을 건강하게 안아줘요. 키워주고 그래서 또 이게 꽃이 워낙 예쁜 당인 자체가 너무 예쁜 아이라 여기 플라스틱 분에 심어줘도 빛이 나는 아이예요.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작년 여름에 빨간 포트 안에서 자랐거든요. 여기 시래기 위에서요. 그러면서 고생하고 양쪽으로 자구를 달고 바깥쪽 하엽은 떨어뜨리고 이렇게 자구를 보호하듯이 이렇게 오므리고 있습니다. 얘들이 쫙 펼친다면 밑에 자구들이 힘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에 밑에 자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또 활짝 펼치지 않고 또 이렇게 오므리고 있지 않나. 이게 엄마의 마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요. 너무 확대 해석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토스칸 애들 좀 보세요. 뾰족한 입끝이 제대로 살아있죠. 바깥에서 햇빛 맞으면서 더 건강해지고 더 씩씩해진 것 같아요. 날카롭기를 정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백봉국입니다. 이 아이는 백봉국인데 꽃이 너무너무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햇빛 좀 보고 예쁜 거 피워달라고 제가 특급 자리로
모셔놨습니다. 예쁜 꽃 많이 피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꽃 예쁜 아이예요. 다 여기 꽃 예쁜 애들 중에 하나 백봉국입니다. 얘들이 벽어연이나 이런 애들하고 입장이 조금 닮아 있지만 얘들이 좀 작아요. 잎이 그래서 얘들이 또 무난하게 잘 크면서 꽃도 피워주고 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매직 젠 골드가 좀 더 예뻐지고 있어요. 라일락입니다. 잎을 물 먹으면 라일락이 더 예뻐 보이죠. 아, 이 아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아이도 외목대로 참 예쁘게 고고하게 작은 분에서 집 지키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애기고요. 저 뒤에 빨간둥이는 화재랍니다. 아, 저 아이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물이 많이 들었네요. 이 마티바 한번 볼까요? 이 마티바. 씩씩하죠. 완전히 쭉쭉 뻗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쟤도 보세요. 아, 뽀샤시하니 예쁩니다.